안녕하세요. 몬스터 PC 대표 이승재입니다. 예, 디슈튜브 DC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커스텀 툰의 PC는 아주 이제 빨간색 붉은 이제 컨셉의 PC입니다. 요 PC의 이름은 뭐죠? 대표님? 디아블로. 아, 디아블로. 야, 초딩 때는 게임인데. 여기서 무슨 제품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의리의리하게 나왔네요. 디아블로처럼. 네. 자, 그럼 이번에 이 커스텀 순행 PC는 이제 아주 신제품, 거의 신제품들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일 궁금해하시는 뭐 CPU, 그래픽카드 부스터에서 상세 스펙은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U는 i9-9900K 9세대 CPU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물건이 거의 없어가지고 못 팔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CPU고요. 이 CPU 같은 경우에는 3.6기가짜리 그 코어가 총 8개 그리고 16스레드를 자랑하는 그런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번에 나온 이제 에이수스 로그 막시무스 11 히어로 버전이고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성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오버클럭을 하는데 진짜 특화되어 있는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텍에서 나오는 이제 AMP RTX 2080 Ti D6 11기가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커세어 DDR4 16기가 21300 벤젠스 프로 RGB 블랙 버전의 8기가짜리 4개 구성으로 해서 32기가 구성의 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970 EVO M2 SSD 250기가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워로는 슈퍼플라워 750W 골드 등급의 파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 같은 경우에는 거세어 HD120 RGB 3팩 제품이 총 6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낱개가 6개입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안리 O11WGX 로그 올 블랙 튜닝 윈도우 버전으로 커스텀 순행 PC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시바 2테라 하드디스크는 추가 옵션으로 이렇게 지금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상세 스펙은 이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셨을 때고, 여기서 뭐 새로 보는 건 이제 뭐 메인보드 그 다음에 뭐 그래픽카드 CPU 정도가 되겠네요. 이 PC는 뚜따를 진행한 건가요? 아니요, 뚜따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뚜따 안 하고 오버클럭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5기가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앞전 세대는 8700K나 8686K나 8086K죠? 8086. 오버클럭 수율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뭐 코어 수가 늘었죠. 2코어 4스레드가. 예, 그런데 기본 클럭이 낮아요. 8700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클럭이 4.2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3.6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똑같은 면적으로 해가지고 코어를 두 개를 더 이제 늘리다 보니까 예, 기본 코어를 조금 클럭을 좀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앞전 세대랑 여러분 한 거의 2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 20만원 더 나네요. 옛날 지금 올라서 그렇지 옛날 가격 생각하면 거의 한 50% 차이 안 나나요? 그렇긴 한데 이게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없고요. 신제품입니다. 8코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코어 수가 늘어나면 이제 뭐 방송이나 아니면 뭐
렌더링 같은 게 월등하게 빨라지니까 뭐 게임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퍼포먼스가 강해지다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우선 유리가 가려져 있는데 한번 묶여볼까요? 네. 자, 그럼 강화유리를 제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제 요 케이스가 리안리 케이스 중에서 이제 뭐 에이수스 에디션으로 나온 겁니다. 앞쪽면에 보시면 이게 에이수스 이제 로고, 이제 뭐 그런 각인들이 막 적혀져 있거든요. 이쪽에. 네, 이쪽에. 네, 프린팅.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안리 케이스 중에서 이 케이스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빌드도 제일 예쁘게 나오고. 보통 근데 이 빌드가 인기가 제일 많았죠. 그때 엘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렇죠. 여기 이제 딱 가격대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제일 예쁘게 나오는 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픽카드네요. 그래픽카드. 네. 이게 굴곡이신 건가? 어떤 거? 뭐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아, 요거요? 네. 요거 이제 디자인을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각선으로 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그래픽카드 이제 네. 워터블록 RGB로 나오나요? 예, RGB로 나옵니다. 제품 영상에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그래픽 카드는 이제 조텍사 이제 2080Ti가 탑재됐습니다. 거의 네. 가격이 200만원 가까이 하시고 엄청나게 제일 비싼 그래픽 카드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 이렇게 세우는 빌드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딱 세우는 빌드, 눕히는 빌드 말고. 뭐, 그 정해진 용어는 없습니다. 정해진 용어는 없고, 근데 저걸 네. 하려면 뭐 이제 밑에 네. 뭐 다른 거를 장착하는. 아, 이거 이제 버티컬 지지대. 아, 버티컬 지지대. 네, 버티컬 근데 이게 지지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안 되는 케이스가 또 있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는 원래 자사 제품 중에서 이제 부속품이 그렇게 빌드가 돼서 나오는 게 있고 이제 또 요즘에 거. 사제로 해가지고 네, 좀 적당하게 호환성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인보드 여러분 이제 요 이쪽에 보면 요걸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아, 그쪽에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야. 이제 뭐 열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전원부 메인보드 전원부에 대한 열을 이제 좀 냉각을 해주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냉각 히트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도 이번에 뜯어가지고 안에 써멀 브리스를 새로 바른 건가요? 예, 써멀 테이프를 재도포를 했죠.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좋은 걸로. 네네. 그러면 메인보드 온도 차이가 좀 있나요? 메인보드 온도 차이가 많죠. 지금 20도 정도 차이가 났죠. 그럼 자료 화면 네. 저희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같이 저기 뭐 그냥 전 엑체인지라는데 뭐 젤리처럼 생겼네요. 예, 저걸 써멀 테이프라고 합니다. 아, 테이프를 저 위에 붙이는 거구나. 예, 써멀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이제 특정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써멀 테이프인데 이게 냉각 성능이 좀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튜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VRM이죠. VRM에서 예, VRM. 이제 맥시멈 온도를 보시면 이제 하기 전에는 86도 네. 하고 나서는 이제 한 58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의 뭐 30도, 28도 정도 가까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종으로 보여드릴 벤치마크는요,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입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를 지금 진행을 했을 때는 일단 점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총적인 점수는 28,377점 정도가 나왔네요. 뭐 피지컬 점수는 한 25,900점이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점수는 35,000점. 야, 35,000점은 1080Ti랑 근데 엄청나게 뭐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네요. 근데 예, 3D마크에서는 아직까지는 RTX 2080Ti가 이제 뭐 좀 드라이버가 아직까지는 이제 좀 불안전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3D마크 자체가 이제 이전 세대에 조금 최적합이 좀 되어 있는 이제 벤치마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요즘 세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맹신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이 커스텀 튜닝 PC 안쪽에 상세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이제 보시면 이제 위쪽에 이제 커세어 HD 펜 3개랑 그 다음에 정면에 HD 펜 3개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네. 정면에 펜 뒤에는 여러분 라디에이터는 없고요. 그냥 펜만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바람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안쪽이 조금 뭐 바람이 통해서 좀 더 시원할 수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네, 그쪽이 이제 배기 방향이고요. 요게 이제 흡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위에 필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더라도 필터에 이제 먼지 같은 거는 다 이제 필터링이 되니까 예, 크게 문제되는 그런 빌드는 예, 아닙니다. 여러분 CPU랑 이제 그래픽카드 워낙 고사양이기 때문에 위에 네. 이제 3열 라디가 한 개 들어가 있는데 뭐 어떤 빌드 보시면 여러분 3열에 2열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조금 뭐 다른 게 이건 두꺼운 거예요. 라디가 겁나게 두꺼운 겁니다. 네, 맞습니다. 뭐 3열 2열 달려 있는 거는 좀 뭐 얇은 것도 있죠. 예, 네, 그보다 좀 얇은 건 있죠. 저기 두꺼울수록 여러분 냉각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데비라트 펌프죠? 네, 280 펌프입니다. 수냉 펌프인데 길이가 제일 긴 수냉 펌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물통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좋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플로우가 여기 보시면 뱅글뱅글 돌고 있고요. 이게 네. 펌프 성능이 좋을수록 좀 더 빨리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새빨간 슬리밍 케이블이네, 이거는. 네, 요즘 최근에 나온 이제 로즈라는 케이블입니다. 전부 다 빨갛네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유리인가요? 네, 미러입니다. 아, 미러였구나. 네, 미러고 이게 안쪽에 좀 관통돼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LED는 근데 끝쪽에 끝쪽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LED 효과 조명이 밝아서 그러는데 안쪽에도 보여요. 아, 이게 여러분 안에 안쪽은 무한대로 보이는 뭐 그런 거 있죠? 네네네. 뭐 크라켄 그것처럼 네. 그거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네. 신제품인가봐요. 신제품입니다. 어려울 거군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메인보드입니다. 요 메인보드 근데 막시모스 이번에 뭐 추가된 게 있나요? 지금 LED가 요게 들어오는 건가? 아 예, 요쪽에 LED 들어오고요. 요게 LED가 들어옵니다. 아우라 싱크가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LED가 지금 요쪽에서 LED가 요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쪽에 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 야, 진짜 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요쪽에 하고 있어요. 포인트만 한 정도 오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일부러 레드 컨셉을 맞춰가지고 원래 보통 ROG가 또 건빨이 좀 이게 그 이제 미는 그 이렇게 배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LED도 다 이제 레드로 지금 세팅을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램은 이제 커세어 벤전스 프로입니다. 이 효과가 진짜 많은 램인데 이게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나왔었는데 효과가 엄청나게 많은 커세어 신제품 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램 중에 한 개죠, 저 램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이제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 근데 워터블럭 달 때 백플레이트 떼야 되나요? 떼고 달아야 되나요? 떼고 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모든 그래픽 카드는 워터블록 달 때는 백플레이트를 떼고 이제 워터블록 달고 다시 백플레이트를 다시 결합합니다. 다시 결합하고 거의 올 분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올 분해. 예. 요것도 여러분 이제 잠깐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예. 영상이 있을 건데 잠시 보고 올게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필름은 이제 요 케이스를 사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광활유리 보호 필름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맞습니다. 말하면 이제 뭐 핸드폰에 우리 액정에 붙이죠. 그거랑 네. 뭐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두 장 들어가 있죠. 옆쪽이랑 앞쪽 이렇게 두 장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시간 관계상 좀 작은 거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품 이벤트는 이제 몬스터 기어 이게 H700V라는 가상 7.1 채널 사운드 헤드셋입니다. 이게 50mm짜리 유닛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네, 진동 기능 있네요. 진동 기능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또 RGB로 이제 예쁘게 나옵니다. 네, 요거는, 음질이 정말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리뷰를 안 한 것 같네요. 요거. 자, 이걸 저희 이제 저희 채널 한 분과 이제 몬스터 기어 채널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두 분에게 저희가 경품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 해당 영상 밑에 댓글과 설문을 참여하시고 저희가 당첨자 발표일 날 한 명씩 또 경품으로 지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PC로 해서 디시님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